우재야, 우재야, 우재야. 오디오 때문에 조용히 가라. 오디오가 예? 오디오 감독님이 그거 제일 싫어해. 그 시끄럽게 가면 어떡하냐. 조용히 가라야지. 이게 좀 김치도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뭐 이제 각 하시는 분마다의 좀 비법이 있거든요. 네네. 다 다르죠. 선생님은 어떤 김치의 좀 비법이 좀 있어요?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고구마를 좀 갈아서 넣거든요. 오, 고구마요? 약간 김치가 약간 단맛이 좀 단맛도 나요. 아 이게 숙성되면 더 맛있어요. 아 고구마가 이게 커서. 네. 혹시 이것도 아이들 입맛에 좀 맞추시다 보니까 그런 게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저희 집안에. 아 집안에서. 아, 그러니까 모든 게 궁금하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만 하면 아이들의 입맛에 이게 궁금증이 그쪽으로 뭐만 하면 예 그러면은 일단 뭐 오늘 경연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겨야 돼요. 이왕이면 경연은 아닌데 보쌈 기가 막히게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우리 경연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겨야 돼요. 웬만하면 이겼으면 좋겠어요. 예. 이겨보죠. 좀 잘 한번 해보죠. 맛있게 해서. 예. 저희 정말 저기 시켜주시면은 잘하겠습니다. 모자도 좀 쓰고. 그거는 제 거예요.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하셔야죠. 네. 선생님 트레이드마크. 아 근데 한 두 달 스케줄 잡혀 있으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화보도 찍고 왔어요. 화보요? 네. 언젠? 에스컬레이터예요. 와. 나도 못 찍어봤는데. 야. 아니 근데 아드님하고 어쩜 이렇게 사이가 좋으세요? 좋은 척 하는 거예요. 아,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편하다. 왜냐면 그런 거 보시면 또 어머님들이 아이고 남의 아들 부러워하시거든요. 형도 집에서 진짜 못난 아들이잖아요. 아유 나는 저는 불효 바로 직전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네. 형이 예전에. 네. 이거 썰어가지고 나중에 믹스기에 갈아가지고 즙을 낼 거예요. 아, 무즙. 네. 오. 무즙. 일단 저기 우자 좀 썰어봐. 뭐 할까요, 선생님? 뭐 썰어가지고 여기다 죄송한데 같이 보자. 아, 본인이 뭐 같이 썰면서. 아, 같이 썰까요? 네. 선생님, 물을 어느 느낌으로 썰어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에 들어가서 갈릴 만큼요. 따로 껍질은 안 벗겨도 돼요. 하고 그 느낌으로 제가 할게요. 선생님, 약간 멈칫대신 게 저기 걸리적거린다는 느낌. 제가 또 저 중심 여신 우리 저 은영쌤하고 좀 제가 호흡을 맞췄던 사이라. 아, 은영, 미영. 제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아, 영자 돌림이시네. 영자 돌림이시네. 우리 엄마 정영. 아, 진짜? 네. 김장김치 할 때는 배를 안 갈아 놓고 예, 배 많이 넣잖아요. 갈배 왜 통조림 있죠? 예, 예, 예. 그거 넣으면 돼요. 아. 약간 진행이 그 저 뭐지? 한 사람은 갈아 줘야 돼요. 아, 예. 네가 갈아. 알겠습니다. 우재야, 우재야, 우재야. 오디오 때문에 조용히 가라. 오디오가 예? 오디오 감독님이 그거 제일 싫어해. 그 시끄럽게 갈면 어떡하냐. 조용히 갈아야지. 그렇게 갈면은 안 갈리니까 물을 좀 넣어야 돼요. 그래. 물을 넣어야 돼. 아유, 이거 지금 아무것도 못 하네, 저. 아, 제가 이런 거를 안 해봐 가지고 그러니까 해 봐야 돼요. 야, 오죽하면 선생님 답답해 갖고 나서셨다, 지금. 물은 얼마나 물? 야 이럴 거면 선생님 혼자 하지.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 아니 이럴 거면 선생님 혼자 아니, 하지. 근데 여쭤볼 수 있잖아. 이게 잘못 넣었다가 어떻게? 아니 괜찮아요. 요만큼 주면 선생님 그래도 저 흑백 요리사보다는 저희는 좀 결이 다르죠? 이게 좀 대용량으로 그 갈아야 되는데. 아 근데 선생님 역시 그 급식 대관계 맞으시기에 손이 진짜 빠르시다. 선생님 다 됐습니다. 아, 이거.
별로요? 안 깎겠네. 네? 깎아야 되는 건데. 깎을까요? 네. 어, 벗기는 거 어디 갔지? 어, 이거 언제 다 갈겠어요? 그쵸? 아, 제가 할게요, 그럼. 이거 깎으실래요? 예, 예. 제가 할게요. 도저히 이거는 제가 답을 모르겠는데. 선생님, 이거 뭐 하라고요, 선생님? 이걸 깎아주세요. 뭐 할까요, 이제? 요거 썰면 돼요. 요거 썰까요? 네네. 요거는 크기를 얼마나 하게 쏠까요? 한번 얘를 한번 보여주세요. 먹기 좋게 한 몇 정도면.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은 저 급식을 준비하려면 시간에 진짜 120명 하는데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려요. 초등학생들 애들이 입맛이 제일 까다로워요. 그렇죠. 네, 사실 네, 저는 이제 저학년, 고학년 양념을 따로 해가지고. 아, 그 뭐 양념의 특징이 있어요? 저학년, 고학년이? 저학년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거든요. 네네네. 맵지 않게 먹기 때문에. 아, 맞아요. 맞아요. 그 나이 때 시선 없잖아요. 만약에 뭐 비빔국수다 그러면 네. 초고추장 만들어 놓은 거에서 케첩을 조금 첨가해가지고. 아. 잔반이 거의 없어요. 오. 선생님, 이거 무 여기다 부어요? 네네. 그만큼만 하세요,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색깔 이쁘다. 야, 벌써. 야, 벌써 이게 느낌이. 비주얼 봐. 아니, 그럼 한번 감 보실래요? 어, 그럴까요? 야, 김장은 또 이 맛이지. 잘. 아니, 이렇게 묻힌 거야. 아, 이거 맵싸하니 맛있다. 야, 이거 맛있어. 선생님, 너무 맛있는데, 근데?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럼 버무릴까요? 네. 가시죠. 저는 진짜 맛있는데. 어머니, 그럼 뭘 시작할까요, 저희? 시켜만 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할 때 네. 서울에는 막 무시채를 썰어갖고 속 그들이 넣대. 네, 네. 우리는 무시를 갈아서 넣지. 무시를 갈아서? 무. 어, 설탕 같은 거 넣으면 몸에 안 좋잖아. 네. 그쵸, 그래서 이제 배 액기스 넣고 단말랭이 넣고 자연적으로 우리는. 어, 맛있겠다. 무시 갈아갖고 함소리 봅시다. 네. 하라는 대로 저희가 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경례 선생님 가지 말고 따라 한번 해봐라. 아, 뭐라고 할까요? 엄마. 그래야지. 어째야지. 선생님, 이게 나 엄마라고 뭐. 계속 불렀는데 말이야. 자, 요거 갖고 오세요. 네. 무. 김치 40포기에는 한 5개 하면 안 되겠나? 5개, 무 5개? 자, 요래 갖고. 그 정도 크기로? 아니, 요리 완전 믹서기에 갈아야 되잖아. 네. 요렇게 하세요. 네. 믹서기에 갈릴 수 있도록. 믹서기에 갈릴 수 있을 만큼. 아. 자, 요리가 하다가 심심하면 이렇게 한번 보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되고. 어, 너무 맛있어. 괜찮아? 수도포. 잠깐만, 불 꺼봐봐. 수도포, 그 물 붓고 물 대신에 이거 넣어주세요. 물 대신에 이거 넣어요? 네. 소주? 소주 아니다. 뭐예요? 자. 이거 뭐예요? 아, 무네. 아. 우리 아들, 딸 요리 오세요. 네. 자. 우와. 3년 됐어요, 3년. 너무 맛있어. 와, 진짜 근데 잘한다. 설탕을 넣으면 안 됐다 했잖아. 네. 배 액기스. 우와. 설탕 안 넣고 이걸로? 어, 꿀 같은데? 응. 약간 배청 같아. 아, 배청. 근데 이거로 하지 말고. 이렇게 부어버려? 어, 너무 많이 부어. 우와. 야, 이게
세월에서 쌓여진 그냥 다 손계량이네요, 손계량. 야들아. 에? 몽고 아는 사람은 또 내가 어떤 건데? 상금을 준다. 뭔데? 나도 맞춰봐. 석류. 엄마 이거 애플 식초 같은 거 아니에요? 식초? 먹어. 정답은? 다시마 엑기스. 다시마 엑기스. 이거 나는 없으면 나는 음식을 못 한다. 다 이거 엄마가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다 만들었지? 여기다가 앉아. 우리가 고춧가루를 풉시다. 고춧가루 넣어요? 넣어봐. 다 넣어요? 어. 다 넣어. 아니 우리 엄마가 시원시원해. 아이 고마가래라. 안 저어도 돼요 이거? 고마가세요 수도포. 수도 아들 믹서기 수도. 왜 그만 갈래. 그만할래. 아니 그 됐어요 고마가세요. 됐어? 됐어? 왜? 엄마 얘 둘째 아들 큰 사고 쳤는데 좀 때려주세요. 어이 믹서가 이상해. 야, 아 믹서기가 이걸... 안에 빠졌는 것 같다. 야야 열었어야지. 야야 너무 사람이 흔들었네. 그래서 네가 너무 흔들었어 그랬잖아. 너무 흔들었네 오빠. 그 오빠 아우 괜찮아 이거 또 어떻게 괜찮아 빠졌어. 이거 빠졌잖아. 그러네 이게 빠졌네. 저 코드 빼라. 이거 코드 빼요? 아 근데 우리 엄마는 전혀 당황하지 않아. 맞아요. 많이 있었던 일이지 뭐. 야야 늘 있는 일인 거야. 자, 주방에서는 자 요거 들어봐라. 옳지? 아 됐네 이렇게 빠졌네. 내가 볼 때 오늘 경례 엄마 요리 인생 최대 위기야. 뜻대로 되지 않아. 마 새우젓도 팍 넣고 엄마 그냥 다들 갚으자 우리야. 어이 뭐 할까요? 이게 대봉강미거든. 네.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 대봉 맛있지. 이거는 빼고 씨 빼고. 이제 우리가 청각하는 건데 이거는 군동네 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청각? 청각 바다에서 해초류인데. 이건 뭐야? 갓. 이거 갓이 숨이 죽으면 안 되죠? 숨 죽어야지. 야 김치 만드는 게 엄청 힘든 일이구나. 야 근데 이게 지금 하나도 그걸 안 했단 말이야 계량을. 야 이게 근데 그럴싸하다 그림이 봐봐. 야 그럴싸해 그림이. 하나. 우리 이거 까나리고기 멸치. 멸치로 넣을까요? 다 넣어라. 한번 넣으라고요? 다 넣어. 아 진짜 어머니 계량 안 하고 그냥 막 넣어도 그게 손맛인 거잖아요. 아 그래 있어 말아. 어머니 넣을게요. 어이. 이것도 요래 넣어라 요래. 멸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처음 봐. 이거 쌀뜨물이 물풀? 야 그럴싸하다 진짜. 그러니까 아니 맛있는 냄새가 난다니까는. 처음 보는 근데 스타일의 김치 소운 거 같은데요? 와 냄새가. 맛 안 봐라. 됐나? 하나 작은 아들. 엄마. 어? 이겼다. 이겨야지 당연하게 그래. 오, 그지? 자, 아니 막 넣는데 다 있네 맛이? 어, 별로 안 짜네. 어, 그러니까. 오묘한 맛이 안 나나? 넘어간다. 너무 맛있어. 와, 근데 맛있다 진짜 신기하다. 진짜 맛있다. 와, 난 솔직히 말해서 못 믿었거든요. 진짜로? 아, 계량 하나도 안 하고 막 와 이게 잘 안 되고 있나 보다 지금 이러고 있었는데 와 진짜 맛있네. 우와. 우리 전라도가 이기죠. 오늘 보니까 이거 대결 맞아요. 맞아? 이게 맞아? 네. 아 그러면 또 약간 못 참아? 못 참지. 야 우리 지면 안 돼. 아 나 가슴 좀 불타오르는 것 같아. 나만 믿어. 예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이게 재료 준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요리는. 네. 그렇지. 자 지금 이게 조국파. 전라도에 꼭 미나리가 들어가야 돼. 미나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전라도에서는 이걸 보고 물고추라 해.
고춧가루하고 같이 네.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훨씬 조합이 잘 돼. 김치도 담으면 이게 더 개미가 있다고 할까? 개미? 케미 아니 케미? 케미가 아니고 개미. 아, 개미. 개미라는 것은 맛있다는 뜻이야. 맛있다는 뜻? 응, 응. 그리고 근데 이거 뭐예요? 어? 이건 정말 우리의 비법. 이게 처음 봤어, 이거를. 나는 근데 이 조합으로는 처음 먹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거 소고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기가 들어가? 근데 이거 햄버거만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제 한번 이따가 해보면 기가 막혀 볼 것이네. 처음 봤는데? 아마 아무도 모를 거야. 이번에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옛날부터 우리가 그런 종갓집이었어. 그런데 손님이 무지하게 많이 와. 이거 손님 많이 오는데 좀 정성껏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손님 김치를 담은 거야. 그래가지고 항아리 담아가지고 딱 묵어놨어. 저 고기 들어간 김치가 먹고 싶어갖고 저거 손님 오는 날 너무 좋아했어. 이건 찐이야. 이렇게 하면 찐이야, 찐. 기가 막혀버려. 자, 오케이. 그럼 묵을까요? 얼른 일을 해보자고. 네. 오케이. 저는 없어. 뭐 할까요? 일단 우리가 야채를 썰고. 네. 근데 손 조심해라. 조심해야 돼. 오, 잘한다. 나는 고기를 제게서. 고기에다가 뭐 간장을 좀. 불고기 양념을 했습니다. 불고기 양념. 오, 궁금하다. 선생님, 이거 고기를 삶아요? 아니면 생이에요? 볶아야죠. 볶아요? 와. 네. 아, 너무 궁금하다. 재료만 다 하면 요리는 이제 김치는 금방 버물러. 아니 근데 이게 고기로 만든 김치는 그러니까 내가 46년 살았지만 이거는 처음이야. 46년? 많이 살았네. 나만 믿어. 어머니, 저 선생님 다 했어요. 다 했어? 고생했네. 자, 저 시켜주세요. 이제 막 이렇게. 오케이. 여기 와서 이걸 갈아야 되겠어. 영혼까지 갈아. 아, 액젓이 또 들어가는구나. 그렇지, 안 갈아지니까. 같이 마늘도 좀 같이 넣고. 여기 죽을. 죽. 아, 저기다, 풀. 자, 붓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우와. 자, 고춧가루 넣고. 이게 바로 전라도에서 빠지면 안 되는 진젓이라고 넣어주고. 자, 이거 다 이제 간 거. 이거 뭐예요, 이게? 이게 뭔지 알아? 조미료. 아까 저 사람들은 명태도 가져오고 무엇도 가져오고 막 그랬잖아. 네. 구워버려? 우와, 우와. 우리 전라도에서는 이걸 다 볶아. 볶아서 갈아버려. 그러지. 그래서 멸치도 볶고 전라도에서는 독새불하게. 자, 이거를 꼭 넣어야 돼. 그래야 하나도 틈이 없이 기가 막히게 나온 거예요. 이게 완전 천연정이에요. 자, 이거를 꼭 넣어야 돼.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거는 뭐냐면 깨를 많이 넣잖아. 네. 남들이 우린 땅콩이 많으니까 땅콩을 많이 넣어. 아, 땅콩 고소한 기름도 많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게 바로 김치가 감칠 맛이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건 설탕은 조금 넣어야 돼. 자, 이제 저거 넣었어. 이거? 응. 무부터 미리 넣어요? 오케이. 자, 일단 뭐 넣고 비벼. 비벼. 힘들어. 옳지. 자, 이제 소 다 했어. 이제 요거만 딱 이제. 우와. 잘해, 잘해. 진주 시집 가도 되겠어? 아, 감사해요. 시집 가도 돼. 와. 미래의 내 남편에게 김치에 젓갈이 들어간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 아이, 하지 마, 빨리 해, 임마. 그리고 땅콩 가루 또 다음에 한번 넣어서 해볼게. 오빠 이거 평생 들을 수 있으면 결혼하시고 아니면 지금 튀어. 튀는 거 좋아. 근데 나 없고 튀어. 오마이갓. 선생님이 왔어. 이제 다 됐어. 이제 다 됐어. 이거는 자, 이거 진짜. 고기 들어간다. 자, 들어갑니다. 예. 옳지, 이렇게. 이렇게. 옳지.
아, 잠깐. 우리가 김장할 때는 이게 첫째거든. 오, 배추 좋다. 이 손 묻는 게 첫째야. 야. 오메, 어쩌까? 오메, 오메. 저기 저 오빠도 좀 주고 잡네. 즐거워? 야, 이게 뭐냐면 왜 수육을 안 하시는지 알고 이게 수육이야. 이게 틈을 담아가지고 응? 고기가 밥 씹는 것처럼 이게 씹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쯤 되면 이거 있잖아 그걸로 김치찌개를 하면 아주 그냥 죽여줘요.